예, 기자님들 안녕하십니까? 또 유튜브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를 함께 보고 계시는 수많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혁과 전환을 위한 촛불행동연대 함께하고 있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이 따뜻한 봄날에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정책, 서민들과 약자들을 위한 좋은 정책을 선물로 해주고 또 내가 대통령 취임 전에 김건희 씨와 최은순 씨등 심지어 내 측근, 내 자신의 문제 등 검경이 가감없이 수사하고 기소할 일 있으면 기소하라고 윤석열 당선자 입장을 밝힌다면 제가 여기에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김건희, 최은순이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 역사의 수치요, 검경의 엄청난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지금 21세기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최은순, 김건희의 본부장과 비리, 본인 부인 장모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연루된 비리, 경기도 양평에서의 끝없는 투기, 서울 송파동 아파트에서의 투기와 차명보유와 탈세, 경력 조작, 주가 조작, 윤석열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권력유착, 특혜 제공, 너무나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저희들도 수십 차례 고발했지만 저희 외에도 야당, 아니 민주당, 다른 정당, 또 다른 시민단체가 합쳐서 고발한 것이 100여 건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희에게 검찰은 아예 소식이 없습니다. 윤석열의 잔당, 정치검찰이 장악한 검찰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나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일부 회복한, 또 국민들이 응원해줘서 수사권을 일부 확보한 경찰이 나서주길 바랬지만, 경찰 맨날 세금 낭비하면서 저한테 문자와 우편을 보내는데 현재 수사 중입니다. 이렇게만 옵니다. 누가 수사 중인 거 모릅니까? 수사 신속히 해서 김건희, 최은순 소환해서 기소해란 말입니다. 기소! 경찰들은, 언론들은 범죄자가 확실한데 기소도 안 하고 소환조차 하지 않으면서 과잉경화에 일삼고 있습니다. 언론들, 윤석열, 김건희 말도 안 되는 본부장과 비리 집단인데 불구하고 찬양하기 바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획과 전환 촛불행동연대가 긴급히 촛불 시민들은 수하고 문재인 부부는 음해하고 이재명 후보 부부에 대해서도 득달같이 수하고 여론 공작을 펼치면서 그것보다 훨씬 더 확실하고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문제 제기되고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의 경력 조작, 주가 조작, 부동산 투기 가담 왜 소환도 안 하는 것입니까? 여기 계신 경찰들도 묻습니다. 여기서 과잉경화할 거 아니라 김건희 잡으러 가세요. 최은순 소환해서 잡으러 가세요. 윤석열과 윤석열과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각종 측근들에 대한 특혜 제공, 윤호진, 윤대진 봐주기, 조남욱 봐주기, 권오수 봐주기. 그 사람들 잡아다가 수사하세요. 왜 여기 와서 시민들의 합법적인 기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과잉경화, 과잉조치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권력을 장악한 집단이 무서우면 가서 강력범죄라도 예방하세요. 왜 시민들의 합법적인 기자회견을 과잉경화하고 뒤에서 이렇게 근접조치를 하는 것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기자회견하고 있는데. 시민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김건희 수사라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지만 저는 김건희 수사를 가로막고 있는 윤석열 집단에 대한 경고 현수막 플랜카드를 갖고 온 것입니다. 왜 김건희 전수를 수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미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 독재일당이 검경에게도 부당하고 불법적인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말대로 알아서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김건희, 최은순,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수사를 가로막고 있는 윤석열 집단의 직권남용과 협박에 대해서도 맞서야 되고 경고해야 됩니다. 또 권력의 신여로 알아서 전락하고 윤석열 딸을 암자비로 전락하고 있는 검경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더 이상 슬퍼하고 좌절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다시 윤석열 집단의 권력남용과 불법불통에 맞서 싸웁시다. 그 첫 번째로 윤석열 인수위당 경고집회 그리고 김건희, 최은순 등의 명백한 범죄자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소환과 구속원별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 오후 3시에도 저는 이 기자회견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윤석열 집단의 허위사 유포 고발인 조사가 있습니다. 제가 고발인 조사 받으러 갑니다. 그 전에 김건희의 경력사기, 주가조작, 윤석열 일가의 부동산 투기 수탁에 고발했고 많은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왜 우리만 조사합니까? 범법자인 김건희, 최은순을 언제 조사합니까? 다시 한번 강력히 검경을 규탄하고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국민들의 힘으로 이 부당한 착태를 바로잡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